드릴게요. 유승욱 씨를 칭하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 앞으로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주연 배우 유승욱. 네. 연기, 이제,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연기를 사실 이슈 되기 전부터 했었어요. 네. 예. 네, 잠깐 단역으로 많이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한 번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슈가 되고 나서 네. 드라마를 한 편 찍었는데 네.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발연기라고. 발연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충격 받으셨나 봐요. 충격 많이 받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연극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연극에서 호흡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네. 영화도 몇 편 찍었어요. 아, 찍으셨어요? 네, 찍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게임 캐릭터 역할 뭐 단역으로 나오고 네, 네. 극중 MC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영화를 찍는다, 드라마를 찍는다면 완전 깨는 역할. 완전 술주정뱅이에. 아, 약간 황정음 씨가 잘하는 그런 역할이 네, 약간 뭔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사랑스러운 감동도 주고 네, 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거지 네. 역할. 거지요? 왠 또 거지? 저 거지 역할 잘했어요. 그때 막 머리 진짜 안 감고 네. 실제로 연기를 아니, 망가지고 때, 싶어요, 연기에서? 아니, 망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쁜 네. 척하지 않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연기든지 네.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배우가 되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망가지더라도 그 캐릭터로서 뭔가 그 많은 분들이 뭐 감동을 받거나 네. 뭔가 이 드라마 영화가 참 재밌다라고 느낀다면 맞아요. 그걸 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노래를